물소리 들으시죠? 아니 지금 앞에 물도 없고 새도 없는데 이 소리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사장님! 네! 네! 아니 물도 없고 새도 없는데 이 생생한 자연의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아, 뒤에 있는 오디오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오디오요? 네. 그저 음악이 좋아서 관심과 취미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클래식과 진공관 오디오로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규영 씨를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아래에도 꽃들의 향연과 함께 봄이 오고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 실려 있어서인지 내딛는 발걸음도 경쾌해지더라고요. 카페에 들어서자 웅장한 음악이 맞아줬는데요. 평소 고전 음악을 많이 듣고 청음 카페를 찾아다닌다는 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LP를 조금 듣는데 여기는 좀 처음 왔어요 오늘. 제가 갔던 데 중에서는 스피커가 제일 빵빵한 것 같고 이렇게 진공관도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보통 그냥 큰 스피커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좀 다양하게 사장님이 되게 진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검색해서 처음 와봤다는 손님은 스피커 소리가 정말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사장님의 정성으로 직접 내린 커피 맛도 볼 수 있으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조금 느려도 괜찮은 여유를 만끽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와, 아니 여기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었네요. 근데 그냥 오디오가 아니라 좀 신기해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중학 시절부터 라디오 등을 만들다가 결국 소리가 좋아 대학 전공도 전자공학 쪽으로 진학하게 되었다는 사장님. 비록 취미로 시작했지만 모든 오디오 기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 튜닝해 온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사장님을 이끈 셈이 됐습니다.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셨어요? 일단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 집을 제가 직접 지었고요. 막상 지어놓다 보니까 이걸 혼자 듣는 건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하고 같이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 음악은 원래 고전 음악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중고등학교 때는 네. 팝송까지 듣다가 대학 와서 우연히 클래식을 듣게 됐는데 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반 한 장 한 장 사가지고 음반 한 장 사가지고 제가 그 놈을 다 이렇게 해봐요. 들어봐야 돼요. 사장님이 한 장 한 장 모아온 LP 가운데서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 인생곡입니다. 구스타프 말러라고 네. 클래식을 상당히 많이 들은 다음에 입문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이게 어떻게 친해지니까 어마어마한 인생 철학이 담겨 있어. 내가 죽음, 천국, 번뇌, 회의 막 이런. 말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1992년도에 그림도 사장님이 직접 그린 거랍니다. 그림 그리는 솜씨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3번을 듣고 있으면 절로 지휘자가 된다는 사장님. 근데 아무리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도 직접 오디오를 막 만들어가면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 오디오로 듣는 음악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음반도 있고 좋은 연주도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몇 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오케스트라에 가면 안 들리는 음도 다 여기서는 들리거든요. 훨씬 섬세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 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게 그게 쉽겠습니까? 사장님이 다음으로 들려주실 곡은 스피커의 장점을 잘 느낄 수 있는 드보르작 교향곡 9번입니다. 드보르작이 미국에 3년간 머물렀을 때 미국 전통의 멜로디를 듣고 만든 곡으로 사장님 또한 제대로 된 스피커를 완성하기 위해 주로 미국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는 극장용 기기와 부속품을 수십 년에 걸쳐 직접 공수해왔다고 합니다. 그의 오디오를 향한 열정은 마침표가 없었습니다. 즐기는 클래식 좋은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요. 지휘자 자리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잘 튜닝해 놓으면 늘 나는 지휘자 자리에서 섬세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 악기 하나 전부.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첼로 이중 협조곡인데요. 고전 음악 감상실은 자신이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첼로에 관심이 많은 제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주곡은 다 독주악기가 하나였거든요. 피아노 협주곡, 첼로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대의 독주악기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협주곡을 관현악의 꽃이랍니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독주곡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있어도 꽃인데 이거는 두 개가 있어요. 독주가 굉장히 참 우리한테 좀 행복한 곡이죠. 좋은 오디오가 있으니 마치 연주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오디오까지 직접 만들고 있는 사장님. 이제는 이곳에 찾는 사람들과 함께 들으며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요. 공자님이 성악이라고 마지막으로 음악으로 인간은 서양과 학문이 완성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고 싶어요. 그저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오디오 만들기를 향한 사장님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문화 공간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